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진화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쌍바닥을 만든다 라고 뉴스까지 나왔어요. 신문도 나왔죠. 쌍바닥을 만들고 한 달 동안 옆으로 누우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런 음봉이 하나 떡 떨어지다 보니까 아 역시 지금 가기 어려운가 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 바로 희망을 줬죠. 어떤 희망이에요? 미국에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서 수주를 따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수주였다. 예, 이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이 수주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나 봐요. 이 공장의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증축하겠다, 확장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괜찮아요. 예, 그거는 그거대로 뭐 진화생명과학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적용을 시키거나 뭐 어떻게든 엮어갖고 진화생명과학을 컨트롤하는 세력들이 움직일 수도 있죠. 예,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반등은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9,000원이라는 가격 라운드 구간과 그 다음에 121선 떨어지는 121선이라는 구간이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기간적인 조정으로 하나 둘 셋 넷 4회 동안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심지어 제가 봤던 구간은 만원 정도잖아요. 그래서 만원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아 121선도 완벽하게 돌파를 했고 여기서 눌림을 이렇게 받더라도 시간이 걸리면은 기간과 가격적인 조정을 거친다라고 하면은 61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액션이 나오느냐,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연출될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승을 좀 보여줬고 121선을 돌파를 했고 눌리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녹색선이 60일이고 요 회색선이 120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60일선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형성이 돼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거죠. 60일선과 121선. 그리고 양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 21선, 5일선, 11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선 완벽한 정배열의 형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실패를 했지만 여기서는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너무 많이 밀렸거든요. 가격적인 조정, 기간적인 조정 그리고 이 라인 구간까지도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의 영역이 있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5개월 정도겠죠? 한 5개월? 7개월인가요? 1, 2, 3, 4개월이네요. 네, 4개월 동안 지금 옆으로 누우면서 좀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갖고 그리고 뭐 공장에 대한 이슈도 첨가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첨가한다라고 하면은 많이 첨가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진화생명과 코로나에 대한 임상도 있긴 있는데 글쎄요. 그 임상일상 백신의 임상일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지금 시장은 백신을 좀 점령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시장이죠. 그 백신들이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굳이 내가 몇십만 원짜리 백신을 맞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국산 또는 토종 백신을 맞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놓고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가장 우선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진화생명과학도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임상 2상까지 완성이 되고 거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긴급사용 승인을 통해갖고 백신 생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지금과 또는 1년 전과 또는 2년 전과는 또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121선 9,000원 라인을 돌파해서 만원을 터치하고 거기에서 기간과 가격적인 조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나오는지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채널 추가가 안 되었다 라고 하면 지금 바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는 어렵지 않아요.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브 경제TV 입력하신 다음에 채널이라는 곳으로 와갖고 저희 회사를 확인하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라든지 뉴스 이런 것들을 채널을 통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아, 내가 이 좋은 정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식을 처음 하셨거나 주도주 매매가 좀 어색하신 분들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 저희 좀 무료 체험 신청을 하세요. 같이 매매를 할 겁니다. 저희 그동안 1기부터 40기 동안 거의 한 10개월이죠 10개월 동안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게 다 주도주 매매예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주도주를 매매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챙겨가고, 이 주도주는 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여기는 타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경험을 해보고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서 습득을 해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